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되게 급해가지고 이유는 이제 이 호접란에 씨앗이 맺힌 게 완전히 터졌어요. 그래서 바닥으로 이게 막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씨앗인가 봐요. 이 작은 것들이 요것들이요. 보이시나요? 여기 보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어제 일하다가 잠깐 보니까 하나였는데 지금은 모두 다 터졌어요. 너무 급해서 일단 얘는 우뭇가사리, 그러니까 한천 분말 한천을 샀거든요. 그거를 뒤져봐도 여기 설명서가 또 내용이 없어요. 그리고 인터넷 뒤져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래요. 그리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실험이니까 이게 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. 제 실험 기록을 남겨놓으려고요. 얘는 한 천을 그러니까 하고 얘는 그거로 하려고요. 그거라니까 이상하네요. 좋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 청개구리죠, 뭐. 일단 지 원예상토 산거 이렇게 큰거 하나 샀어요.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해보려고요. 얘를 밑에 깔고. 근데 멸균까지는 안 하려고요. 어차피 자연계에서 얘들이 멸균 상태로 사는 건 아니고 조직 배양하는 것도 아니고 씨앗 발화하기 위해서 해보는 실험이니까 100%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이 실패가 다음에 도전에 또 시발점이 되겠죠. 일단 준비할게요. 가위로 잘랐고요. 이 버섯균이 또 가끔씩 보면 배양되더라고요. 근데 뭐할수 없죠, 뭐. 한 통에는 얘를 넣을 거고요. 그 원예상토로 해볼 거고요. 피트모스도 옥상 정원 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 원예상토 세컵 하자. 이렇게 놓고요. 근데 뚜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집에서 갖고 온 호일로 덮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산 거는 한 1,030g 짜리인데요. 이거를 일단 병뚜껑, 뭐 계량컵은 여긴 집이 아니니까 없고요. 그러니까 병뚜껑으로 일단 약한 뚜껑 넣고요. 조금 더 흘려진 게 있어서 더 넣었네요. 그리고 물을 뜨거운 물을 끓은 물을 한 컵. 이거 뜨거워서 내가 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으악! 뜨거워. 저 종이컵은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고요. 다시 컵 3개로 했는데 걔도 뜨거운 것 같아서 그냥 얘를 붓고요. 집에서 잘안 먹는 꿀이 있어서 조금 넣고요. 왜냐면 영양분이 한천 갖고 다 될까 걱정돼서요. 그래서 여기는 집이 아니니까 그 휘젓는 것도 없어서 얘로 저어 보겠습니다. 포크로. 근데 얘가 묵처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가루가 다 없어야 된다고 그러던데. 비율도 잘써 있는 데가 없고 인터넷 지금 뒤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단 실패를 해봐야죠. 처음부터 성공한다면 기적이죠, 뭐. 일단 해봅니다. 이게 지금 병뚜껑 하나와 그게 이제 한천 가루요, 분말. 아무래도 젓가락으로 해봐야 되겠어요. 젓가락을 또 뜯어가. 젓가락이 포크보단 편하네요. 역시 우리는 동양 사람이네. 한국 사람은 젓가락이 더 편하네요. 포크보다는.
이것이 과연 굳을지 잘 모르겠네요. 궁금하네요. 비율을 그냥 제가 적당히 한 거라서 어디도 그 설명이 없어요. 한천 배지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비커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그 원래 파는 어떤 그 우리 뭐라 그러지? 믹서 커피에 그한 봉지 한 봉지 있는 것처럼 그 봉지 이렇게 돼서 그거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요. 그냥 이거를 부을게요. 얘가 안 굳으면 다시 해봐야죠, 뭐. 일단 이게 굳으면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따라서 넣겠다고요. 약간의 플라스틱이 변형이 올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하고 얘도 물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 뭐 일단 얘도 멸균된 거잖아요. 근데 뭐 멸균은 별로 신경 안 쓰려고요. 자연 세계에서는 멸균은 아니니까요. 조직 배양하는 분들이야 멸균 하셔야겠지만 저는 씨앗 파종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도 뜨거운 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이 식으면 지금 전 사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48시간 일하거나 뭐 이러니까 지금은 오밤중이니까요. 얘가 식을 때 그때 넣겠습니다. 식어서 얘가 젤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묵 있잖아요. 도토리 묵, 뭐 청포묵, 뭐 이렇게 그런 묵처럼 그것들은 써 있어요. 6대 1, 뭐 그러니까 물이 6, 그것이 1, 예. 무슨 4대 1, 뭐 이렇게 7대 1다써 있는데 얘는 뭐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건 만드는 사람마다 뭔가 달라서 그런지 일단 여기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갈라졌어요. 안 갈라진 거 보여드릴까요? 얘는 아직 안 갈라졌잖아요. 얘는 물론 그 후에 한 거고. 근데 쟤랑 같이 했던 게 이거 같은데 얘도 안 갈라졌는데 왜 쟤가 먼저 갈라졌지? 제가 씨앗이 많아요.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?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 걸로만 하지만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 보라색과 흰색을 합쳐버리고 노란색과 뭐 흰색 합쳐보고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, 뭐. 어쨌든 새로운 거라서 감사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.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여기 동양난도 있잖아요. 이거 뭔지 알아요? 산천보세. 새해를 알린다는 산천보세고요. 철골소심도 하나 있어요. 어디,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저 동양난이 성공하기, 그러니까 호접난이 성공하면 동양난도 시도해봐야죠. 하여튼, 감사합니다. 아무리 시간이 기다려도, 물론 아직 따뜻하지만, 이렇게 딱딱, 뭐죠? 좋을 상태로 굳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. 더 넣으려고요. 한 컵을 더 넣어보려고요. 제가 묵은 청포묵, 뭐 도토리묵, 뭐 묵을 좋아하니까 많이 써봤는데요. 얘가 지금 잘안 굳으니까 혹시 더워서. 그래도 좀 온도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게요.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얘가 찌그러지고 지금 제가 무지했죠. 그리고 넘쳤어요. 그래서 넘친 거는 다 이제 뭐 제거하고요. 다행히 이또 제가 지금 커피 먹을 때 먹는 과자 집에서 가져온 과자통인데요.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들이 무언가 시켜서 사 먹었던 그 통이죠. 이거는 아이들 집에서 가져온 거네요. 우리 부산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. 이게 이제 좀 양이 좀 적긴 한데요. 어차피 실험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지금 잠깐만. 참 어렵네요. 얘를 자를게요, 일단. 한 손으로 잡고 막 하려니까 쉽지 않은데. 이게 다 벌어졌어요.
자기네들이 터져버렸어요. 얘를 뿌리겠습니다. 제가 뿌리고 다시 뿌려놓은 걸 보여드릴게요. 잠시 멈출게요. 한 손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. 사실 어떤 게 씨앗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오히려 솜인 것 같고. 이 떨어진 얘가 씨앗인가? 사실 어떤 게 씨앗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소음 같기도 하고,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는데. 뭐, 이 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면서, 뭐, 그 유리로 된 거, 멸균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, 그것까진 저도 못하겠고요, 지금. 그리고, 어차피 얘들이 계속 살아오면서 멸균 상태를 사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. 다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,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개수라 그러더라고요. 이게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고 막 했었는데 모르죠. 이 중에서 몇 개가 될지 아니면 한 개도 안될 수도 있고. 근데 그건 알아냈네요.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. 한 천을 묵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청포묵이나 무슨 도토리묵이나 이런 거는 뭐 4대 1, 6대 1, 7대 1뭐 이런 배율이 써 있거든요. 그걸 사면. 근데 여기 한천 분말에는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. 왜냐면 다양하게 사용하시는지 사람들이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얘네들이 분류가 안 되고 막 붙어버려 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했네요. 이거는 이제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넣었고요. 어쩌면 요런 여기 지금 이런 가루들이 다 씨앗일 것 같아요. 여기 바닥에 되게 많이 나와요.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찍히네. 이거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많잖아요. 얘네들을 뿌려야지. 벌어지면서 씨앗이 다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, 주변에. 근데 그게 이 난초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관엽식물일 것 같아서 안될 수도 있고요.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. 원예상토요. 원예상토에다가 또 넣죠, 뭐 나머지 두 개. 이것도 사실 부비부비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저길 것 같고요. 그래도 할수 없지 뭐. 두개 남겨놨었는데, 저기 아직 안 뜯은 게 있네. 잠깐만요. 사실 이게 언제 터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뭐 해봐야죠 뭐. 어차피 뭐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건데요. 언젠가는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. 이 중에 뭐단한 개라도 씨앗이 나면 너무 좋겠죠? 저절로 터지네요. 터지기 전에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. 이 물이 아까 뜨거운 물로 넣었는데 아직도 뜨거워요. 이렇게 하고 얘는 뚜껑을 지금 못 찾아서 어디다 분리수거에다 버렸는지 못 찾아서 쿠킹오일로 씌워놓을 거고요. 얘는 자기 뚜껑으로 씌워놓겠습니다. 잠깐만요. 여러분, 호접난 씨앗을 맺혀서 시방이 돼서 어느 순간 얘가 팍 터져요. 그 터지기 전에 했어야 되겠죠, 원래는. 그 터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험군으로 해봤어요. 둘다 실패할 수 있고요. 100%. 왜냐면 제가 최초거든요, 지금 현재. 근데 하나는 알아냈네요. 한천묵 만드는 거. 배율을.
아까 이거 뜨거워서 못했던 이거 200cc 물에 이거 있죠. 페트병 뚜껑 두 개. 아, 저는 이게 굉장한 수확 같아요. 왜냐면 한 촌을 갖다가 묵으로 만드는 그런 게저 없어서 예 도저히 못 찾아냈거든요. 해봤잖아요. 에디슨의 실패의 정신을 저도 배워야죠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시도가 성공하기를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